국군본부 소속분들을 지금부터 만나볼게요. 지진 씨가 맡은 구자훈 어떤 역할입니까? 네, 저는 국군본부 법무실장입니다. 그래서 먼저 사실은 이 군사재판이 이 미디어나 사람들한테 비춰지는 게 약간 왜곡돼서 비춰진다고 여기고 있었던 차에 그러니까 김유리 일병의 그 탈영 사건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진행되지 않는 시종일관 그렇게 돼요. 근데 이렇게 그 이유가 여기 있는 그 103사단 수사과들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든 제가 손을 보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예. 이걸 이렇게 웃으면서 손을 본다는 얘기를 이렇게 웃으시면서. 네. 예. 나라를 위해서. 그런 인물,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는 인물. 맞습니다. 구자훈입니다. 자, 많은 분들이 사실 지진이 씨 캐릭터를 기대하고 있는데 구자훈이라는 캐릭터가 기존에 맡았던 역할들과는 사뭇 다른, 결이 완전 다른 그런 인물인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감독님이랑 만났을 때 늘 하던 얘기가 그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다른 여지껏 보여지지 않았던 모습, 그러니까 외모나 아니면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당의 연기나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그런 말씀이 기뻤고요. 여보, 막 울먹이잖아요. 지금 예, 목이 메이는 그런 상황이에요. 얼마나 기쁘셨으면 예, 물을 좀 드시고. 네. 예, 그래. 아, 제가 그 마음 알아요. 예. 그랬어요. 예, 그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저는 한편으로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뻤고 그런 모습을 봐주신 감독한테도 굉장히 존경하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또 한 가지 걱정은 제가 여지껏 보여줬던 모습들이라는 것은 그냥 다 아는 어떤 모습들인데 새로운 다른 모습들이 보여졌을 때 약간 이질감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너무 어색하고 힘든 것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깨기가 굉장히 좀 어려웠던 것 같았는데 현장에서 다행히 이렇게 이 모든 스태프분들이나 우리 배우분들 감독님분들께서 기다려주시고 응원해주시고 협조해주시고 해주시는 덕에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어떻게 나올지는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말씀 들으니까 더 궁금해요.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젠틀 지니 이 모습이 익숙한데 네. 이번에 또 어떤 변주된 모습을 만날 수 있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김지현 씨가 맡은 서은 역할 궁금합니다. 어떤 역할인가요? 네, 서은은 이 구자훈 밑에서 뭐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시는 그 김유리 일병의 무장 탈영 사건에 이제 특별수사본부가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이제 단장과 부단장을 맡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미디어에 비춰지고 있는 어떤 군의 모습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우리의 원하는 방향으로 이걸 좀 가져오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언론의 프레임을 씌워서 좀 이렇게 만드는 인물이기도 하고 사실은 뭐 어떤 사람이나 그 속에 있으면 자기의 어떤 바운더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또 일을 하다가 사건들을 통해서 조금 변화를 가지게 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지현 씨는 이 시즌2 촬영을 하면서 계속 이래서 DP가 잘 될 수밖에 없구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셨다고요? 네. 그거는 저희 첫날 이제 리딩하면서 고사 지내고 그때 모든 스태프들이 거의 다 오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거의 뭐 시즌2 촬영이 끝나는 분위기라고 느낄 정도로 시작부터 왜 모든 분들이 우리한테는 사실 시작인데 일단은 오랜만에 만나서 서로 너무 반가워하고 막 너무 보고 싶었다는 느낌이 모든 그 스태프분들, 배우분들 통해서 그게 느껴졌어요. 너무너무 강하게. 이 팀워크라는 게 와 이렇게 엄청났구나. 그리고 뭐 촬영을 하는 내내는 정말 아까 손석구 씨 말씀처럼 감독님한테도 너무 정말 많이 감탄? 감동? 저럴 수가 있나? 저런 감독이 있구나. 막 이런 되게 존경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정말로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제가 시즌 1때 봤던 이 배우분들하고 같이 연기를 같이 하고 혹은 하면서 제가 혼자 관찰하고 빠져서 보고 아 이런 연기들을 실제로 촬영에서도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이 치열함이 DP1을 이렇게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을 정말 매 회차 나가면서 했었어요. 야, 지금 배우분들이 하신 이야기들을 다 종합해보니까 DP가 잘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것이네요. 혜인 씨도 시즌 1 쫑파티 때 그 어떻게 결과가 될지 모르지만 이 팀을 그대로 다시 만나고 싶었던 그 마음. 그리고 감독님이 아닌 감독님이 되셔서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줬던 한준희 감독님. 그리고 사실 처음에 이제 새롭게 합류를 하면 내가 잘 섞일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되게 마련인데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서로 배려했던 그런 현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DP 시즌2가 더욱 기대가 되는데요. 그 정혜인 씨가 그런 말씀하신 걸로 기억해요. 이제는 서로 눈빛만 봐도 무엇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우리는 통한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구교환 씨가 이런 말씀하셨대요. 이 노래는 우리의 노래다. 구교환 씨 그 노래 생각나세요? 5, 6, 7, 8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잖아. 이 노래가 우리의 노래. 이거 오늘 이게 무슨 조합이죠? 통한 텔레파시인데? 네. 자 이렇게 우리는 통한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